이런다고 좋은 사람 다시 안 살아와? 상관 말고 가세요. 앞으로 박 사모님 얼굴 서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군요. 정말 다 포기할 건가? 상관하지 말랬죠.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하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최하고 진정을 무너뜨리는 게 쉬운 줄 알았어. 대체 뭐야? 나한테 이럴 권리 있어? 진지영한테 버림받고 목 매달아준 최 부장님은 나한테 스승 같은 분이셨어. 셀러리맨이 뭔지, 조직이 어떤 데고, 회사가 세상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새까만 후배한테 몸을 던져서 가르쳐주신 분이야. 너가 잔심하고 못난 놈이 아버님 원수를 갚아? 넌 그분 뜻을 이어받을 자격도 없어. 뭔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건데? 그 죽음 헛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호랑이 굴로 들어가. 내가 철학으로 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불가능해. 근데 보고 싶어. 이 일을 해낸다면 진수형을 무너뜨리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 테니까. 우희씨도 찾아오는 거예요? 아가씨가 옷까지 보냈는데 안 할 수는 없죠. 회장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절대 먼저 입을 여는 건 금물이에요. 밥 먹을 때 식사 예절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회장님 앞에선 절대 입에 담아서 안 되는 금지어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대머리. 아, 여기 대머리요? 회장님 가발 쓰신 거예요. 회장님께서 상당히 불쾌하시니까 절대 발설하지 말아요. 네, 회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도 두 사람한테 아주 큰 신사를 줬어. 자, 그 원하는 게 있으면 말들 해봐. 곧 인사이동이 있다며. 이 두 사람 승진시켜주면 되겠네. 아닙니다. 승진이라뇨. 근데 자네 아까부터 왜 내 머리를 힐끔거리는 거야? 예? 그게 회장님은 대... 대라니? 회장님은 대... 되게 그런 헤어스타일은 아유 아무나 소화 못하는데 너무 멋지세요. 수석 입사를 했다더니 이 스타일을 보는 안목도 꽤 높구만. 신약 부작용 중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하고 신약 성분하고 이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 마지막에는 기침이 나오면서 쾅 하고 터져. 터지다니요? 그건 뇌에서 컨트롤할 능력을 잃고 머릿속에 있는 진실을 죄다 쏟아내는 거야.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에이 참. 병원은 회장님이 가야지요. 머리카락심으로 안 가요 병원에? 회장님 대머리잖아요. 아니 대체 어떤 놈이 그따위 망발을 쥐꺼리고 다니는 거야? 누구인지요? 무엇을 짜인지요? 절대 대머리란 말은 입에 담지 말라고 시진당부했어요. 회장님 죄송해요. 이건 진심이 아니라요. 진짜 진심이. 이마가 넓으면 마음이 넓다는데 그럼 회장님 마음은 태평양인게요? 다 죄놓아! 최양락 이사가 날 이용해 먹으려고
수학적으로 만들 거니까요. 너 지금 네가 한 말 책임질 수 있겠지? 국가를 위해서 일한 줄 알았다가 폐가망신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밝히는 이유가 뭐야? 저한텐 천하그룹이 목숨보다도 소중한 직장이니까요. 제 아버진 제가 폼나는 양복 입고 회사에 출근하는 게 평생 소원이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소중한 직장인데 제 꿈을 거짓으로 더럽히느니 차라리 밝히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겨. 이 꽁꽁 숨겼어야지 멍충아. 아무튼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잠시나마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보실장. 네, 회장님. 저놈한테 당장 사표 받아내. 알겠습니다. 아야! 쟤 왜 저래? 저 무지 아플 텐데 왜 저 웃고 난리야 저놈. 신약 후유증입니다. 어? 신약 후유증? 이놈이 신약을 먹었단 말이야? 아, 영양제인 줄 알고. 제가 말렸는데도 굳이 직접 임상실험을 해보겠다며. 아유, 솔직히 이 집 스테이크를 왜 이렇게 글씨 같어? 응? 아, 이렇게 질긴겨? 여기 한우 맞는겨? 유일한 임상 피험자입니다. 다른 회사에 빼앗기기 전에 얼른 연구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방우선 연구소로 옮겨 빨리! 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지가 회장님 앞에서 말을 막 내뱉었던 게 그게 신약 부작용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셈이죠. 지금 상태로 봐선 거짓말하면 바로 기침이 나올 거예요. 기침이요? 그 밖에 느껴지는 신체적 변화 말해보세요. 아, 그게 여자들이 다 이뻐 보이고 성적 욕구 증가. 밤엔 잠도 잘 안 오고요. 수면 장애. 계속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소화 장애. 그리고 또요? 지금 혹시 스킨십 같은 거 하고 싶어요? 키스라든가. 아유, 미친놈도 아니고 느닷없이 웬 키스예요. 아니, 아니에요. 페니아틸 호르몬 증가. 반창고가 있었는데 해야 돼.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 그쪽이 너무 이뻐서 그래요. 아유, 팔이 안 떨어져요. 저 불치병이면 어떡하죠, 우씨? 뭐? 우희? 왜? 갑자기 내 얼굴 보니까 쫙쫙 들러붙던 손이 확 하고 떨어지냐? 틀렸으니까 다시 해봐요. 아니, 이번에 결제를 안 해주시면 그 해외 판매... 그러니까 일 처리 확실하게 해오라고요.
요즘 모 실장 부사장 대행하더니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래도 뭐 부사장 대행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가 좀 지나치긴 해. 그 나한테까지 오라가라 전화질 하는 거 보면. 어. 오시. 아유, 여긴 어쩐 일이셔, 모 실장? 마침 여기 다 계셨네요. 아, 우리 들어가서 커피나 한 잔. 아, 그래요. 여기 시끄러우면 내 방으로 가시든지. 다음에 뵐게요. 천하그룹의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도 더 안 좋더군요. 너 뭐야? 천하 보험과 천하 물산의 부채가 1조 3천억. 너 당장 나가지 못해?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 제가 가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조 7천억이나 되는 부채를 이놈이 해결할 수 있다고? 예. 단 한 방에. 너... 왜? 겁나냐? 하긴 신약 부작용 연구도 다 끝났는데 스파이로 들어온 놈이 안 잘리면 이상하지. 그래도 볼 건 봐야지. 가자. 아니 나요. 똑똑히 봐봐. 아니 안 본다니까요. 똑똑히 봐봐. 예? 너 뭐예요? 조회 시간 다 됐을 텐데. 아, 자 간땡이가 붕겨?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요? 아, 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실 신임 본부장님이십니다. 뭐?